사랑합니다, 사감스들. 오늘은 선생님이랑 큰 3단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그두 번째 소단원, 교통이 편리한 곳의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좋은지를 선생님이랑 함께 중심지랑 연결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과 함께 오늘 두 친구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별 숙제에 대해 의논해야 하는데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앞 놀이터 어때? 거기는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너희 집은 정류장에서 멀지 않아?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하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친구들과 어디에서 약속해서 만나나요? 학교 안에서 우리 이쪽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하고 약속 정해본 적은 있죠? 아마도 쉽게 갈수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가까운 곳에서 만나겠죠? 그러면 어른들은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어떤 걸 생각하면서 정할까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쉽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요. 그러면 어떤 곳이 쉽게 갈수 있는 곳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의 탐험 미션. 첫 번째, 약속 장소는 어떤 곳으로 정하는지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교통이 편리한 곳의 주변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학교에 와서는 재밌게 활동해 봅시다. 그럼, 사람들이 약속 장소로 어디를 정하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엄마가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통화를 듣게 되었대요. 엄마가 엄마의 친구들과 약속 장소를 정하는 통화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만난 지 오래되었잖니. 오랜만에 영화도 보고 쇼핑도 좀 하자고. 그래, 그럼 어디서 보지? 그래서 거기가 좋겠네. 명동역 말이지? 그래, 거기 미숙이네 집에서 오는 버스 정류장도 있으니까 거기가 좋겠다. 그 근처에 영화관도 있고 백화점도 있잖아. 그럼 우리 셋이 해보자. 미숙이한테도 전화해줘. 자, 오늘 엄마는 어디에서 만나기로 하셨대요? 네, 맞아요. 서울에 있는 명동역이라는 곳이에요. 네, 여기는 편리하게 갈수 있는 곳이고, 쇼핑도 할수 있고, 즐겁게 놀 거리도 있는 곳이에요. 자, 명동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서울에서도 꽤 유명하고,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관광객도 많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중심지가 될수 있답니다.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중심지는 사람이 모이는 곳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터미널이나 역 주변 정류장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요. 자, 여기 그림에 보면 정류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까요, 선생님이? 지하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지나가고 정류장은 눌러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네, 그렇게 보니까 바로 이곳이 교통이 아주 좋은 차들이 중심지,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모일 수 있는 중심지가 되겠네요. 자, 여기 그림 지도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자, 주변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약속 장소로 정하기에 좋을지 생각하면서 이 지도에 있는 건물이나 위치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교통을 생각해 보면 어디를 찾아야 될지 여러분 생각이 되나요? 그렇죠. 바로, 짠! 여기 역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짜자자자자잔! 여기 버스 정류장도 있네요. 그래요. 그리고 역과 버스 정류장 주변에 어떤 편리한 시설들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게 있죠? 네, 영화관과 커피숍도 있고요. 음식점도 보이네요. 네.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 교통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쉽게 되고, 그래서 교통이 편리한 역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은 고장의 중심지가 될수 있답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은 만날 장소를 정할 때 사람들이 오기 편한 곳, 즉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약속 장소를 정해요. 여러 버스가 지나는 버스 정류장이나 특히 역 주변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중심지가 된답니다. 그리고 이런 중심지 주변에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도 찾아봤듯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리한 시설들이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장소 어떤 곳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교통이 편리한 곳의 주변을 같이 봤어요. 이 내용 잘 기억해 오고요. 공책 정리 잘 해오시고요. 사회 시간에 우리 재밌는 활동으로 만나요. 안녕, 사감스대.